경기도가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31개 시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복지재단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를 위한 위탁-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 현장 등에서도 별도로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 중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호자 특성,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야간 및 주말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합니다.